퀴즈 종목 10,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태근 이사의 픽은요. 신신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하나마이크론, JYP엔터, CTR 모빌리티 이렇게 5가지 가져오셨고 윤여민 이사의 픽은 KINX, 파인엠텍, 효성중공업, 글로벌 텍스프리, 솔루엠 이렇게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두 분이 이렇게 10가지 종목을 더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이 종목 보셨죠?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 가운데 시청자분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데 추가 매수할까요? 아니면 계속 끌고 가도 될까요? 손실을 좀 만회해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저희에게 더 자세한 질문을 주시면 두 분이 자세하게 알려주실 겁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릴레이 이어가야 봐야겠습니다. 정태근 이사님의 여섯 번째 종목으로 어떤 종목이죠, 이번에? 네, 이제 후반전은 조금 길게 보면 종목들 준비했는데 예.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이제 신신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바이오 쪽에 준비를 네. 좀 했습니다. 신신제약은 어찌 보면 테마주일 수도 있는데 조금 길게 보는 것들이 일단 이제 그 중국에서 마이코 플라스마 폐렴이라고 이제 확산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학교 이제 어린이 중심에서 독감이 좀 확산된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바로 주가에 반영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뉴스 검색만 잠시 해보셔도 초등학교 한 반에 뭐 20명 중에서 17명 이제 어린이 독감 환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이구, 네. 이게 아무래도 마스크를 쓰고 있다가 이제 벗게 되니까 그동안 이제 격지 못했던 바이러스가 들다 보니까 면역력이 떨어져서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마스크가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외에서는 좀 산소도 마시고 마스크 좀 벗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뭐 감기에 걸리든 폐렴에 걸리든 초기 증상이 있지 않습니까? 초기 증상이 있는데 이게 초기에서 항상 감기 걸리면 열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 발열 같은 증상이 좀 발생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발열이 발생이 되게 되면은 이제 그걸 관련돼가지고 이게 또 패치가 있더라고요. 쿨링 시트라고. 그러니까 열을 낮춰주는 또 그 패치가 팔더라고요. 그래서 신신제약이 아시겠지만 파스 업체인데 이 쿨링 시트를 이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이게 어린이용이 또 많이 나오더라고요. 판매도 많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뭐 독감 환자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 발열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이 고열이 발생되게 되면 이 쿨링 시트가 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쿨링 시트에 대한 판매가 좀 네.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 때문에 신신제약을 일단 먼저 좀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 폐렴, 독감 테마 이런 걸 한번 이후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신신제약 이 시청자분들의 건강까지 생각해 주시는 코로나 두 번 걸리셨던 정태근 이사님. 한번 걸리셨나요? 한 번이에요. 두 번이었던 걸로 기억하죠. 저는 아무튼 감사합니다. 신신제약까지 소개 받아봤고 이번에는 윤여민 이사님의 다음 종목 뭐죠? 네, 여섯 번째 종목은 KINX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AI 관련된 얘기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면서 결국 데이터 센터까지도 지금 이제 관심이 집중되는 좀 그런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 뭐 데이터 센터 지금 운영 사업자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뭐 매출 구조가 상당히 좀 간단하고 그리고 수익성이 상당히 좀 높은 어떤 구조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트래픽에 비례해서 좀 매출 구조가 좀 나오는 상황. 여기에 또 원가율이 좀 상당히 낮죠. 뭐 회선 구입비를 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외한다면 좀 수익성 자체가 좀 상당히 높은 구조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하나의 좀 이벤트가 있는데 내년 5월에 데이터 센터가 지금 오픈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과천 센터가 오픈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 과천 센터 같은 경우는 기존의 캐파보다 2배 이상 좀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 좀 매출의 성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올해 지금 이제 매출 같은 경우가 한 600억 정도라고 생각이 된다면 내년 같은 경우는 뭐 1200억에서 1400억 정도 두 배 이상의 매출 성장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과천 센터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초과 수요 상태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최근에 보게 되면 사실 좀 약간 좀 시간 지났습니다만 카카오 같은 경우도 먹통 사태를 좀 어느 정도 겪었기 때문에 네. 그러한 측면에서 데이터 센터를 좀 확보하려고 하는 좀 기업들의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다는 것. 결국 이제 과천 센터 같은 경우도 3배 이상의 지금 입주 의향서를 좀 받았기 때문에 뭐 올해 연내 지금 100% 가동을 전망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네. 측면에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KINX까지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태근 이사님 다음 종목 바로 네, 갈게요. 예고를 드렸듯이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네. 이제 일곱 번째 종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아시겠지만 이제 합병 이슈가 나오게 되면은 그 M&A 이슈가 나오게 되면은 항상 핀스 기업이 그러니까
인수기업 쪽으로 시너지 효과 얘기가 나오지 않으면은 대개의 경우 그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피니스되는 기업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셀틴 헬스케어를 말씀 좀 드리는 부분들이고 어제는 임시주총에서 합병 승인안이 3분의 2 찬성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정진 회장을 이제 주주들이 상당히 좀 잘 믿는 잘 이렇게 신뢰를 한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통과가 상당히 쉽지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임시주총에서 빠르게 통과됐다는 부분들은 그만큼 그렇죠. 서정진 회장이 신뢰가 그러니까 특히나 투주분들한테 신뢰가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 숙제가 이제 주식 매수 청권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자신감을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 없을 것이다. 자금을 동원하는데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자신감도 피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도 주주들의 어떤 신뢰를 상당히 끌어올린 요인이지 않나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이제 2024년이 되게 되면은 이제 셀트리온 제약과도 합병을 마무리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중간 지주사가 있거든요. 비상장인데 셀트리온 홀딩스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상장을 하게 되면 이제 완전히 서정진 회장의 직계회사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최상단에 이제 서정진 회장 있고 이 셀트리온 홀딩스의 대주주가 누구냐면 서정진 회장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셀트리온 홀딩스가 셀트리온을 지배할 겁니다. 그러면 서정진 회장이 셀트리온을 지배하는 그런 효과가 분명히 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얼마만큼의 중간 지수였던 지분을 또 이제 선생님 회장이 처리하냐 이런 것도 좀 관건이지 네.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까지 소개받아봤고 이번에는 윤여민 이사님 종목 바로 가겠습니다. 네, 일곱 번째 종목은 이제 파인엠텍 한번 좀 말씀을 파인엠텍.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좀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를 상당히 다변화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4분기부터 EV 모듈 하우징 쪽의 어떤 시장이 본격화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금속 가공 기술을 좀 활용을 해서 지금 EV 모듈 하우징 쪽 시장을 좀 진출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4분기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생산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뭐 3분기가 아니라 4분기 내년부터 제가 볼 땐 실적이 잡히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네. 이제 베트남 법인 쪽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캐파가 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공장에서 50만 개 정도가 지금 1년에 생산됩니다만 제가 볼 때는 추가적인 증설을 좀 제가 볼 때는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연에 250만 개까지 5배 어떤 캐파가 분명히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회사 힌지에 관련돼서도 지금 성장성에 상당히 주목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폴더블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뭐 스마트폰까지도 지금 폴더블 관련돼서 상당히 좀 많은 좀 폼팩터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힌지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이 회사 같은 경우 외장 힌지 쪽에서도 좀 시장 진출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 시장의 성장성은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이 두세 가지의 어떤 모멘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장의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파인엠텍까지 소개를 해주셨고요. 이번에 정태근 이사님 종목 바로 갈게요. 네, 여덟 번째 종목은 이제 하나마이크론이고요. 최근에 조금 주가가 조금 많이 흔들리고 외국인의 지분이 좀 많이 떨어지고 네.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은 이제 SK하이닉스의 어떤 찐 수혜주 중에 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TSMC가 그 엔비디아 요구로 인해 가지고 2024년까지니까 내년이죠. 내년까지 고급 패키징 생산 능력을 2배 정도 확대를 한다라고 합니다. 기판 위에다가 GPU를 붙이고 그에다 HBM을 이제 붙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패키징을 2배 정도 늘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패키징이 들어가는 HBM이 4개 정도가 되는데 그럼 단순 계산으로 2배가 늘어나게 되면은 8개 납품 물량이 늘어나게 되고 한 기판 위에 12개까지 늘리는 작업도 진행을 하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4개가 앞으로는 24개까지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 고급 패키징 능력이 확대가 되게 되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HBM의 어떤 납품 물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기분 좋은 일일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GH200에 들어가는 그리고 B100에 들어가는 HBM을 HBM3E를 이제 하이닉스가 내년에도 더 독점적으로 공급합니다. 그리고 네. 솔드아웃 내년 물량까지 다 팔렸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패키징 능력이 늘어나게 되면은 조금 더 생산 능력이 확대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뭐 D램도 마찬가지지만 HBM 같은 경우도 후공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패키징과 테스트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 패키징의 어떤 실적의 어떤 수혜, 그러니까 후공정 일감이 늘어난 수혜를 하나 마이크론이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베트남 법인인 하나 마이크론 비나가 SK하이닉스 요청에 의해서 설립이 된 거고 작년부터 돌아가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혜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마이크론까지 봤고요. 이번에 윤 이사님의 종목이요. 네, 여덟 번째
종목 효성증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실적이 좀 예상보다 상당히 잘 나왔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3분기 같은 경우 영업이익 한 700억 정도를 좀 예상했었는데 지금 실적 발표를 보니까 지금 946억 정도가 좀 나오면서 전년 동기 대비 지금 뭐 한 68% 이상 성장한 모습을 좀 보여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중공업 쪽에서 상당히 좀 제가 볼 때는 큰 마진을 좀 남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네. 이제 고마진의 어떤 제품의 믹스 반영이 좀 기저에 깔렸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또 물량 증가라든지 가격 인상에 대한 효과를 좀 톡톡히 보고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건설 같은 경우는 좀 원자재 상승 여파에도 지금 기존에 지금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좀 도급에 대한 부분들이 좀 증의 효과로 좀 이어지면서 그래도 안정된 실적을 좀 이어가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 같은 경우 여전히 지금 잔고 자체는 4조 원 이상을 좀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중공업뿐만 아니라 건설 같은 경우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사이클 자체가 좀 상당히 달라졌고 또 사이클 자체가 좀 길어졌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특히 2010년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중동 오일머니 투자가 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뭐 석유 산업에 대한 또 호황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의 사이클은 좀 많이 달라졌죠. 특히 뭐 북미의 리쇼어링이라든지 인프라, 신재생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여기에 또 뭐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이라든지 아프리카가 좀 포함이 되면서 사이클 자체가 좀 바뀌면서 약간 좀 길어진 부분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저평가 구간에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전고점을 다시 한번 노릴 수 있는 좀 그러한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효성중공업까지 보셨고요. 이번에는 정태근 이사님. 네. 아홉 번째 종목은 JIP 엔터테인먼트입니다. 그 최근에 이제 엔터쪽 같은 경우는 이제 마약 스캔들 얘기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성균 씨에게 나왔고 그리고 이제 지드래곤 같은 지드래곤 같은 경우는 이제 적극적으로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 영향이 단기적이라 봅니다. 앞으로는 영향이 없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왜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냐면은 네. 만약에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 이 마약 스캔들이 악재가 되려면은 어떤 가수가 나와야 되냐면은 트와이스가 마약을 한다는 기사가 나오게 되면은 JYP 엔터테인먼트는 악재가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은 JYP 엔터테인먼트의 지금 캐시카우 누가 보더라도 지금 트와이스잖아요. 근데 네. 트와이스가 활동을 못 하게 된다. 타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하이브의 주된 캐시카우 지금 누굽니까? 뉴진스잖아요. 뉴진스가 마약을 한다는 기사가 나오게 되면은 한가 가야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기사는 안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마약 스캔들은 마약 그대로 스캔들이고 단기적인 리스크라고 봅니다. 그리고 시장이 지금 좋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런 것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라고 좀 보거든요. 그러나 단정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뭐 어쨌든 주된 캐시카우, 그러니까 각 엔터사들이 어떤 주된 캐시카우들이 마약을 하지 않는 이상 저는 악재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시장이 좋아지게 된다라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뭐 신신제약이라든지 셀틴 헬스케어라든지 하나 마이크로라든지 JYP 엔터테인먼트는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실적 그리고 아티스트들이 데뷔를 하잖아요. 시인도 네. 그렇고 기존 아티스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뭐 실적 같은 경우도 뭐 3분기만 보더라도 예상 영업이익이 425억 전년 동기에서 50% 성장이거든요. 땡. 네, 그렇습니다. 네. 크게 마약 스캔들은 단기적인 이슈일 뿐이다라는 의견을 네네. 주셨고요. 자, 이번에 윤 이사님의 다음 종목은 뭐죠? 네, 아홉 번째 종목 글로벌 텍스프리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뭐 차트상으로 보게 된다고 하면 뭐 최근 고점에서 30% 이상 좀 급락을 하면서 이 종목도 약간은 좀 과대 낙폭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이제 들어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뭐 전반적으로 증시 자체는 좀 약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경기의 어떤 중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 여기에 더해서 뭐 여행 수요가 생각보다 좀 않지 않냐라는 어떤 이런 우려가 좀 생각보다 강하게 좀 반영이 되면서 상당히 급락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좀 실적 관련된 부분들 이제 숫자를 좀 상당히 좀 잘 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8월 달 환급 실적을 좀 보게 된다고 하면 전월 대비했을 때 500% 이상 좀 증가한 수치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금 중국의 최대 명절이죠. 국경절 이제 연휴가 관련돼서 지금 중국인 대상 지금 환급액 자체는 지금 뭐 직전주 대비했을 때 거의 50% 이상 좀 증가한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떤 우려라든지 기우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좀 숫자로 좀 제가 볼 때는 나오는 시점까지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중국 단체 관광 같은 경우는 뭐 내년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또 외국인 전용 판매장의 어떤 매출 회복 같은 경우도 좀 내년을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의 어떤 지금 우려 같은 경우는 너무 좀 빠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같은 경우도 실적에 대한 부분들 특히 이제 내년에 영업이익 한 300억 정도 예상이 되면서 지금 뭐 전년 대비했을 때 거의 78%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글로벌 택스프리까지 소개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정태근 이사님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CTR 모빌리티입니다. CTR 모빌리티. 여기에 저도 네. 좀 생소했는데 보니까 센트럴 모텍이 사명을 바꿨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이제 그 예전 뭐 센트럴 모텍이 CTR 모빌리티로 사명을 좀 바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그 네옴시티 스위즈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네옴시티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이제 핀셋으로 이제 직접적인 어떤 계약 소식이 나오는 기업들을 좀 봐야 되는데, CTR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우디 투자부하고 현지 자동차 부품 합작 회사를 이제 설립하기로 이제 계약을 체결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사우디 내 네옴시티 포함해서 사우디 내 이제 전기차 확대를 하게 되면은 수혜가 될 건데, 일단은 뭐 생산은 현대차라든지 그리고 루시드가 이미 진출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루시드가 이제 연내 이제 생산이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기업들이 일단은 뭐 직접적인 전기차 판매 수혜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은 이 전기차를 생산하게 됐을 때 거기에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들을 일단은 볼 수밖에 없거든요. 아마 CTR 모빌리티가 이제 사우디 쪽에 그 부품 공장을 만드는 게 루시드 때문에 만드는 것이 아닌가로 봅니다. 물론 현대차 수혜도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아시겠지만 루시드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었고요. 그러면서 이 루시드 쪽으로 이 에어라는 모델 쪽으로 공조 시스템 관리 부품을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루시드의 어떤 사우디 진출 수혜가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현대차도 이제 사우디 공장 추진을 이제 자동차 공장을 만들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본다면 이제 이 CTR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우디 쪽 중동 수혜도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루시드가 가동이 들어갔고 앞으로 현대차가 들어가게 되면은 뭐 충분히 수혜가 될 거라고 네. 보고 좀 길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CTR 모빌리티까지 10가지 소개해 주셨고요. 자, 이번엔 유념이 이사님의 마지막 종목이요. 네, 마지막 종목 솔루엠 좀 말씀을 솔루엠. 좀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 좀 두 가지 모멘텀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네.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전자식 지금 가격 표식이라고 하는 지금 이제 ELS라고 하는 요 사업 분야에서 상당히 좀 강점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경쟁사 대비해서 기술력이라든지 제조 원가 측면에서 좀 월등한 어떤 그런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2위 기업으로 지금 자리를 좀 매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2022년 기준했을 때 시장 점유율 21%를 좀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좀 1위 기업이죠. SES 지금 이 회사가 지금 부정 회계 이슈가 좀 발생을 하면서 오히려 지금 2위 기업인 지금 솔루엠에 좀 반대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ESL 매출액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올해도 전체로 봤을 때 한 8,100억 정도, 전년 대비했을 때 지금 한 128% 이상 증가한 어떤 실적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상반기 기준으로 수주 잔고 같은 경우는 1조 4천억이기 때문에 이 분야는 계속 고속 성장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지금 신성장 동력으로 나오는 게 지금 전기차 충전기용 파워 모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네. 파워 모듈 관련돼서는 두 가지 모델을 좀 개발한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30kW 같은 경우는 지금 3분기부터 지금 양산을 시작을 하고 있고요. 지금 50kW 같은 경우는 내년 2분기부터 양산을 좀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좀 새로운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차트상 보게 되더라도 네. 지금 어려운 시장 속에서 지금 뭐 3만 원대를 잘 수렴하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솔루엠까지 이렇게 두 분이 10개 총 20가지 종목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이 탑픽 종목을 골라주셔야 되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간단하게 알려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정태근 이사님은 어떤 종목 고르셨어요? 탑픽은 현대 BNG 스틸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선정을 했고요. 그 가격 전략은 매수가 같은 경우는 14,600원에서 15,300원 정도 밴드를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18,000원, 손절가는 14,000원입니다. 알겠습니다. 현대 BNG 스틸 주셨고, 유념인 이사님은요? 예, 저는 마지막에 말씀드린 솔루엠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거의 지금 수렴하는 쪽으로 좀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언제든 뭐 제가 볼 때 지금 상황에서 매수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35,000원, 손절가는 26,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 BNG 스틸과 솔루엠 시청자분들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두 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